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 DJ 마루왕 안 말굽디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근처에서 가깝게 배울 수 있는 상식이었는데 우리가 잘 이제 쉬쉬한 게 아니라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잘 몰랐던, 그러니까 그냥 넘겼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사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 그럼 그게 끝이에요. 왜 기분이 좋은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여력도 없었고, 그쵸? 그냥 오로지 마사지 좀 해줘라 이런 얘기만 입에 달았을 뿐이지 그 원리에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막에 대해서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근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우리 근육 위에 이제 막이 있어요. 근육 위에 이제 비닐처럼 이제 덮여 있는 것인데 이게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이 실가락이 엄청나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설령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근막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근막입니다. 이제 근막을 이제 이렇게 보면 저 뭐지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뭐 고기를 사잖아요. 뭐 소고기든 아니면 뭐 다 뭐 오리 목뼈든 뭘 사시면은 하얀색 부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좀 질긴 부분. 빨간 이 살코기 그 주변에 이제 하얀색으로 질긴 부분 있죠. 그걸 막 지방이라 생각해서 빼보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근막이에요. 오케이?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셨습니까? 그래서 그건데 근막은요, 말 그대로 우리 근육을 덮여주는 것인데 이게 되게 이제 없게 되면은 근육이 다 풀려나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장력을 못 만들어요. 예, 알맞은 수축을 못 만들고, 물론 통증은 말도 할 수도 없을 정도고요. 게다가 우리 몸의 신체 변형이 옵니다. 근육이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삼각근 같은 경우에도 근막이 딱 자리 잡아줘서 이렇게 동그래진데 이게 만약에 찢어지거나 풀리면 아니면 이제 손상을 입게 되면 이제 근육의 모양새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체의 모형, 신체의 이 모습까지도 관여하는 것이 이제 근막이고요. 대개 이제 근막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근막에 대한 손상이 많으신 분들은 대표적으로는 굽은 어깨가 있죠. 이렇게 라운드 숄더라고 이러한 증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추를 이제 척만증이 있으신 분들도 마사지를 받으면서 재활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즉슨 바로 이제 단축된 뭐 근육의 길이라든지 이제 더 나아가 근막에 이제 변형된 그러한 뭐 외형을 바꿔주는 데 힘을 많이 쓰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라운드 숄더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일반인분들이 가장 이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체형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뭐 해변가나 아니면 수영장에서 정말 가슴이 멋있는 흉근이 멋있는 남자를 봤어. 남자는 멋있는 남자 보면 더 눈이 가잖아요, 여자보다. 저렇게 몸이 되고 싶어서 이제 뭐 운동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뭐 오버트레이닝도 모르고 그냥 가서 이제 벤치프레스나 이제 푸시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뭐 근육의 근피로라든지 아니면 근육 근섬유의 손상이라든지 다 지나쳐서 일단 근막 자체가 손상을 입게 돼요. 이 근막에 손상이 있게 되면 위에 있는 막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상 때문에 이렇게 점점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의 비닐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비닐이 이렇게 잡아당겨봐요. 이렇게 이렇게 끌려오죠? 여기도 옷이 근막이라면 잡아당기면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운드 숄더가 돼요. 라운드 숄더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로는 너무 흉근 운동을 많이 하셨거나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크게는 이제 기랑근이 될 수 있는 우리 등 운동, 흡연사슬을 안 해줬던가 아니면 골격의 문제는 되게 없어요. 후천적으로 라운드 숄더가 오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후천적으로 라운드 온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맥그리거, 코너 맥그리거 분이죠. 그분들이 턴치를 많이 내리고 이제 뭐 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좀 라운드 숄더인데 그건 뭐 이제 격투기에 이제 어울리는 모습이고 일반인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한 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근막 스트레칭 안 해줬다는 거. 단축된 근육을 마사지나 아니면 폼블러로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단축된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고 이제 이미 단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미 단축이 돼버린 근막이나 아니면 근육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면은 좀 물론 힘들어요. 저도 좀 지키기가 힘들어요. 무슨 일 있겠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지도자분들이나 아니면 같이 운동하는 게 좋은 게 그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쿠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어림잡아서 말한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있어 보이려고 지금 라운드 숄더로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냥 걸어 다닐 때만 해도 지금 라운드 숄더가 보여요. 이건 반드시 훈련을 하면서 자기 이제 운동 목적에서 자기 몸이 변화하라고 제가 100% 자부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몸은요, 이제 손상을 입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벤치프레스를, 아니, 어제 같은 경우 할게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제가 훈련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다리가 엄청 아파요. 대퇴 사두근이 지금 제일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대퇴 이두가 아픈데, 그리고 광대근도 아파요. 왜냐면 지금 근력 운동 많이 안 했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바로 근섬유의 손상이에요. 예.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C라인에, 근원섬유 C라인에 이제 상처가 있었을 거고, 더 들어가면 근원섬유 상처가 있었겠죠. 근데 이걸 떠나서 지금 제 근막 자체도 굉장히 손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뭐 제대로 된 스트레칭을 했느냐, 마사지를 받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더 통증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어제 스트레칭과 이제 웜업이라는 것과 그리고 마사지를 받았으면 통증이 좀 덜 하겠지. 네, 통증이 온 거예요. 근막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펌블러가 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펌블러 마사지를 듣고, 아, 이게 정말 시원하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마사지사가 주물러 주는 거랑, 그쵸? 그 아픈 부위를 주물러 주는 거랑 펌블러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마사지죠? 네, 마사지. 저도 그래요, 마사지. 저도 솔직히 마사지를 받으면 더 기분이 좋고 이러잖아요. 근데 왜 펌블러를 왜 중요시 하느냐? 저도 펌블러 두 개나 있어요. 근데 잘 안 써요. 왜 펌블러를 중요시 하느냐? 그 답은요, 이제 제가 지금 이 모습을 보여줄게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다시. 쭉 잡아주세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게 근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속에 있는 게 근육이잖아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근막이 벌려진 곳은 이쪽인데, 실질적으로 이쪽을 타격 입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아니면 이 위쪽에 대한 손상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이 통증이 있어요. 원인은 이쪽이에요. 원인은 제가 잡아당긴 근막 쪽인데, 통증은 여기서 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육은 다 이어져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근막도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누르는 곳이 아프다고 해서 이곳이 손상됐구나 해서 이쪽을 마사지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GTO라고 해서 골지, 텐든, 이제, 올게니즘이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골지 기관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경적으로 자극시켜줘서 해주는 것이 맞는데, 이쪽이 아픈 것은 원인이 여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펌블러가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통증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주물러주게 되면 물론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스트레칭 강의를 보셨다면 근방추와 그리고 GTO가 있잖아요. 골지 기관이 있는데 이 골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픈 곳을 눌러주면 이 신경이 척도신경을 지나서 뇌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에 너무 많은 수축이 있습니다. 왜냐면 눌러줬잖아요. 그렇죠? 눌러주잖아요. 세게. 너무 많은 수축이 있네요. 근육들이 눌리면 수축이 생겨요. 여기 이완해주세요 해서 뇌가 그래 그럼 그쪽 이완해줘라 해서 이완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뭉친 이제 단축된 근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문질러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에 전달을 받아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완이 돼버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이제 시원함을 느끼고 여러분들 이제 몸이 나아지게도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오늘 여기를 주물었는데 다음에도 또 뭐 다다음 날에도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이쪽이 원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 전동님께서 하나로 앙! 전권 말고 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펌블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통증이 있더라도 여기에 지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증이 있는 그 부위 자체를 저희가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곳이 아픈 이유가 원인이 여기였든 간에 그 부분을 저희가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제거를 가능하죠. 그래서 물론 이 마사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 근육이라든지 아니 근막이라든지 회복력에 도움이 필요한 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펌블러 말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시원함에 대해서는 마사지가 최고입니다. 졸리고요, 잠도 오고요. 하지만 이 원인을 그러니까 전문적인 마사지를 받기 전에는 전문적인 마사지는 다 풀어주니까 가능한데 그분들은 이제 다 이제 그러니까 트리거 포인트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통증 유발 지점이 있어요. 다 근육마다 이제 단축이 되는 곳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트리거 포인트로 볼게요. 근육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져서 생기는 부위인데 이제 뭐 이런 이유에 이런 지금 동그라미가 있는 곳 아니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진 부위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고 그래서 대개 이제 근육이 사용되면 이쪽에서 이제 근육이 단축이 된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근육이 뭉쳐 있어요.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전문가분들은 그 부위에 대한 이제 이완을 풀어주기도 주변을 잘 눌러주지만 이제 우리들이 스스로 하는 이러한 것은 좀 도움이 별로 많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펌블러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간단하게 배우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 끝나고 나서 이제 몸을 풀어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몸도 회복이 가능하고 이제 나중에 동스 그러니까 지연으로 나중에 오는 통증도 없을 수 있고 근육통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근막 같은 경우는 체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체형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무리한 이제 흉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숄더를 만들고요. 무리한 슈퍼맨 같이 아까 척추기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이 요추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전방사슬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은요 당기는 운동을 뭐 이만큼 했으면 미는 운동도 그만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주동근과 이제 같이 작동이 되는 기량근도 항상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전신운동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고립운동에 자극 주기에 제일 좋고 이제 고립하기 그러니까 고립운동은 또 집중하기에 제일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립운동을 했을 때 이 부분을 했을 때 그 반대의 근육들을 또 사용하기엔 그런 전문적인 여러분들의 이 센서라든지 이런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개 전신운동 가르쳐 드려요. 어쨌든 간에 근막 스트레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근막에 대한 이 결이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운동 끝나고 정적 스트레칭이나 아니면은 이제 펌블러는 다 이제 헬스장 있잖아요. 오늘 운동한 부위에 자기 이제 몸무게에 이제 부하를 주셔서 좀 스트레칭을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저도 솔직히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오늘 운동하면 너무 힘들고 또 과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느낌, 이러한 좀 의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저 또한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저는 이제 지금 MMA 단체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스트레칭을 이제 같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하는 것이지, 뭐 제가 따로 막 시간에 기울여서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아름다운 체험을 만드는데 중요해요. 특히 여성분들 보세요. 여성분들 몸매가 얼마나 곱고 이렇게 탱탱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게 대개는 이제 스트레칭, 요가 쪽에서 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근막을 만들어주는.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한다 쳐도 굉장히 몸매가 안 이뻐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물론 과도한 근육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이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숨은 면에서는 근막에 대한 이 체형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 같은 것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근력 운동 하시고 난 후에는 반드시 자기가 단축된 이제 그 장력이 있어서 단축된 그 근육을 풀어주시고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폼블러를 하셔서 일단 그냥 원초적으로 원인을 싹 잘라버리자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편하게 하시고. 그래서 왜 마사지를 받고 왜 시원하고 왜 근막이라는 게 뭐고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했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고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질문 좀 해보시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질문도 해보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